딸이, 예. 얘가, 사주가 되게 좀, 팔자가 여자치고 지금 세잖아. 보면은, 10월 초하루잖아. 예. 10월 초하루면은, 예. 시집 늦게 가야 된다고 어디 가면 맨날 하잖아. 예. 많이 들으셨을 거야, 엄마. 그치? 근데, 얘가 보통, 이제, 보면은, 사람을 만나잖아? 이게? 보면은, 사람과의 사람을 만나면은, 자꾸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을 거야. 만나면은 끊어지고, 만나면 끊어지고, 그런 게 있어. 물론 그랬으니까 결혼을 못 했겠지만, 사람을 안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 만나긴 만났어. 맞아요? 예, 인연이 없어요, 하나도. 손을 많이 봤는데 인연이 없어. 근데 자꾸 끊어지는 게 있어, 얘한테는. 그게 사주 속에 있어. 그 살이 꼈다고 그러지, 그런 애들을. 응, 사주 속에 살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인연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합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자꾸 얘가 끊어지는 게 있어, 얘한테는. 그래서 만나야지 얘하고 뭔가 인연이 돼가지고 뭘 만들어보고 연애를 길게 해가지고 뭐 결혼까지 이렇게 가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지. 계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원인이? 얘 사주 속에 살이 꼈대.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살이 꼈대. 그래가지고. 살이 왜 끼는 거예요? 타고난 사주 속에 그렇게 타고나기를 그날 태어나갖고 살이 껴있대. 그래서 언제쯤 시집 가는가 궁금해서. 그런 거를 풀어줘야지 시집을 가죠. 이런 사람들은. 살이 이렇게 껴있잖아. 그러면 시집 가도 힘들어.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헤어지지. 우리 딸이 지금 일만 해요. 경제연구소 연구원이에요. 거기서 일본에서 유학하고 수석 졸업해갖고. 근데 얘가 거기를 결혼해도 다닐까요? 계속 그것 좀 궁금해서. 선생님. 다녀요? 나는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살림이라고. 아니, 왜? 아, 여자가 살림해야지 뭐 돌아다니. 엄마 이상하다. 애기 낳고 내 아니, 엄마 그래. 꿈이에요. 걔가 여태 고생했잖아 지금까지. 그래갖고 더 좋은데 혼처 만나갖고 남편 맛있는 남편 거 그늘에서 해주고 지 해주기를 바라는구나. 지 자유여행 아니 자유여행이래. 지가 뭐 저 운동하고 자유롭게 여행 지 취미 해서. 피아노 치는 거 치고 첼로 치고 지 취미 생활하고 나는 남편을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고 음식 깔끔하게 해주고 나 그걸 바라는 건데. 제 사주가 또 뭐를 해야 되나 그거 좀 물어보라 그러더라. 엄마 내가 이걸 시집가서도 해야 되나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여태 고생해서. 근데 이 사주는 놀지 않아. 그래서 지가 한대 맨날 해주 놀질 않아. 사주가. 얘는 놀질 않아. 맞아. 이 머리가 감단자 가면서 그랬어요. 이 사주가 여자 사주가 아닌데 밖으로 돌아야 되는데 얘는 집에 있으면 병나. 지가 답답해서 미쳐 귀신부터 귀신나. 그래서 나 밖으로 돌아야 돼. 뭔가 내가 업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사진 보여줄까 살짝 선생님? 사진을 봐. 사진 안 보여줘도 돼. 그래서 사진 안 보여줘도 돼. 선을 오개국하고 선을 여기저기 봐도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얘가 잘라버려 가슴에서. 그 마음에 싫으면 두 번 이상 안 봐. 그 선생님한테 얘기지. 아, 나 딸 하나인데 저걸 언제 시집을 보내는데 고민이에요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딸도 유학까지 가르쳐갖고 똑똑하게 가르쳤는데 가르치면 뭐해. 시집을 가야지. 이거예요. 저 딸. 경제연구소 연구원이에요. 40살. 글도 잘 써갖고 거기서 최우수 연구원이에요. 여자같이 생겼다. 복스럽게. 아주 똑똑해요. 효녀 딸이고 팔불출이지만 딸자랑하면 똑똑해요. 똑똑하고 일본에서도 한 유학 수석으로 나와갖고 맛지도 대기업 스카우트 돼갖고 연봉도 억대 받았지. 아주 좋네. 그래서 이제 시집 가려고 왔어요. 88년도에 왔는데 또 경제 말 잘하게 생겼다. 예, 네, 경제 연구소 또 50대 1로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지금도 거기서도 수석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놈의 것을 너무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실시한 사람 안 하려고 그래 또 지가.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건 싫대. 그래도 좀 대화가 통하고 똑똑해야 된대요. 시집 안 가지는 않겠어요. 아,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겠어요? 안 가지는 않겠어. 지금 손을 봐요. 지금도 네다섯 명 들어왔어요. 300억짜리도 하나 들어오고 거기는 내가 거기는 한 3천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 해주면 신랑 똑똑하고 삼성에 아주 그냥 없어서 안 될 사람 억대 연봉이 있고 서울대학교 나왔고
본인 재산이 현찰이 100억은 은행에 있고 200억은 부동산이 얼마나 부자야. 그런 거 뭐 5천조도 안 아깝지. 근데 이제 그게 안 가진 않겠어. 안 가진 않겠는데 그 살을 좀 풀어주고 보내면은 좋겠다 얘는. 근데 얘는 부잣집으로 가고 싶어해요. 지가 얘는 살림하려고. 아, 그럼 만약에 그런 돈 없고 샐러리만 내고 전셋집 그런 건 안 가려고 그래요. 아 그렇게 가야겠어.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게 있는데. 집 있는 사람 가려고 그래. 당연하지. 돈 재산 없고 막. 아, 나 같아도 그러겠네. 안 가려고 그래. 나 같아도 그러겠네. 내 마음. 아 좋겠다 엄마는. 무당집에 자랑하러 왔네. 아니 아니. 시집을 못 가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갈 것 같아. 언제 가요 선생님? 갈 거는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조금 그래. 근데 내가 이제 무당의 저기로 얘기하면은 살은 풀어주고 가야 돼. 사람의 인연자가 안 붙는다니까. 살은 풀어주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선생님? 살 풀어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 카메라 끄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쨌거나 이런 거를 풀어주고 가야지 얘는 뭔가 순리대로 풀릴 거야.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잘 풀리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딱 붙는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럼 그런 것만 풀어주면 좋은 데로 시집 가겠어요? 시집 갈 것 같은데. 못 가지는 않아요? 못 가지 않을 것 같아. 시집 갈 것 같아. 아, 응. 손도 많이 봐갖고. 시시한 사람, 의사, 판사 다 봐도 눈에 차는 사람도 없고 속상해 죽겠어. 아. 동자가 기 좀 한번 주고 싶네. 잘나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인물도 이쁘지도 않은데 골라. 적당하면 가야지. 하나만 뽑으셔. 적당하면 가지. 연두색이잖아. 이 연두색은 동자기이기도 한데 이 살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안 좋은 게 껴있다고 지금. 딱 연두색 뽑잖아. 일반 사람 뽑으면 나쁜 거야. 나쁜 거. 지금 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딸한테. 잘 모르지 엄마 손. 빌어야 된대. 빌어야 된대. 딱 세 번 뽑는 거예요. 그게 오반기예요? 오반기예요. 오반기는 거짓말을 안 해. 울어부살에서 보니까 그 그림도 그려있고 그러세요. 맞아. 근데 거기는 창피해서 못 나가요. 나가라고 엄마가 하는데 거기 어떻게 나가? 빨간 거 나오잖아. 그거 뭐예요? 제일 좋은 거. 빌어주면 좋대. 시집 간다잖아. 안 빌어주면 못 가고요? 못 가고래. 우리 동자가. 이거 나왔지? 이거 나왔지? 맨 처음에 살이 껴있어서 나쁜 거 나왔지? 빌어주래. 빌어주래. 빌어주고 나면 좋대. 재수기야 이거는. 시집 간다 이 소리야. 그럼 안 빌어... 안 오반기는 거짓말을 안. 선생님 그러면 안 빌어주면 못 가요? 안 빌어주면 어렵겠죠 아무래도. 또 그게 문제야. 이 친구는 인물이 못났어. 머리가 멍청하기를 해. 물론 근데 본인이 눈이 높아. 근데 높을만 하잖아. 높을만 하니까 높은 값어치의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 그런 사람의 수준을 만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짝을 만나면 되는 거지. 맞춰서. 죄송한데 선 무지 많이 봤어. 의사는 5명, 교수 4명. 5급 공무원 몇 명? 근데 중요한 건 딸내미 눈에도 안 들었잖아 지금. 근데 눈에 드는 사람 없어. 조건이 5개가 있다면 5가지 4가지라도 최소한 딸내미 눈에 맞아야 되잖아. 그래야 시집을 갈 거 아니야. 직장이 좋거나 자기 집 있거나 똑똑한 인물도 괜찮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최소한 5개 중에 3개 이상은 맞아야지 만나보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하나하나 마음에 들고 네 개는 안 마음에 들고 하나 반이나 마음에 들고 안 마음에 들고 안 만나고 제주도에 한 전에 다니는데 41살인데 몸매가 이래요. 내가 한번 봤어요. 그럼 못 만나지. 야 아니다. 자기 젊은 사람이 절 몸매가 관리도 아니고 너는 맨날 수영하지 필라테스 하지 요구하는데 저 남자는 자기 관리를 못한다. 술 맨날 먹고 담배 먹고 그리고 제주도를 안 보낸다. 엄마 따라 나를. 제주도 뭐라 우리 노인네 둘이 사는데 보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몸매는 뚱뚱하고 그래도 엄마 인성은 대띠야.
물어보려. 뭘 물어볼 것도 없어. 나는 글도 싫어. 글로 가면 내가 싫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딸은 시집 안 가진 않아. 요번에 한 네다섯 명 들어왔는데 아직 안 봤어요. 안 봤어? 서른아홉 하나 있고, 마흔세 살 있고, 내일 모레 또 마흔하나인가 마흔둘인가 봐요. 여기 다 갖고 왔어요, 사진도. 그래서 될란가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아휴, 답답하다. 잘 봐봐.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빌어주는 거. 요거를 잘 풀어줘야지 딸내미가 요 길을 쭉 따라서 잘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는 않아요? 가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되잖아. 애도 가져야 돼. 몇 살까지 선생님 갈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대로 쭉 가면은 45 막 이렇게 쭉 넘어갈 수도 있지. 아기는 낳았어요? 나는 아기 낳는 게 신랑한테 만나면 애를 낳아야 사랑을 받잖아요. 제 마음은. 그 시집 가서 애 못 낳으면 뭐할게. 돈이 많으면 뭐하고 똑똑하면 뭐할 거예요. 애 없으면 또 찌그락바라도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아기 있어. 아기가 있어야 안 싸우는 거야? 아니야. 아기 있어. 뭐 나요, 선생님?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 아기 있어요. 근데 아기 제가 막 결혼해 몇 명 정도 나요? 뭐 하나에서 둘은 있는데 아기는 있어요. 있어요. 전혀 못 낳진 않아요? 응. 아기 있어. 확실히 있어. 걔는 애기. 그걸 고민을 하더라고. 엄마 나 애 못 낳으면 어떡해. 아니야. 아기 있어. 응. 그러니까 시집은 간다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간다고 그래요. 가고 싶어요. 가긴 가. 가긴 가는데 내일 모레 약속 지키더라고. 늦어질까 봐 걱정. 토요일 날 약속 지키더라고. 자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꾸 만나 이게 자꾸 끊겨.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 그거 이제 끝나고 얘기하라 그랬죠. 근데 나 이거 죄송하지만 선생님 바쁘니까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아 세상에 딸이 시집을 가야 내가 부모가 좋지 시집을 못 가니까 피가 말로. 근데 얘는 내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을 모르니까. 딸이 너무 잘나도 문제다. 그치? 내가 아유 속이. 내일은 이 남자 봐요. 이 남자 토요일 날은. 그 남자 보는데 수준이 얕대야. 대화를 해보니까. 인물은 좋다. 그 사람 직장도 없고 집도 없다고 싫대야. 보기는 본디 해주는 사람 해줬는데. 그건 학교도 들어오는 학교 났다고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기대는 안 걸어요. 재산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래요. 근데 얘가 지금 그냥 서글서글하게 생겼네. 근데 이제 또 볼 사람은 공무원 볼 사람은 얘예요. 이 사람은 내가 착하게 생긴 이게 그거는 이제 나가서 얘기해. 이게 프로필이고 이거예요. 이거 서른아홉. 아 그건 시청 공무원 7급이래. 근데 급수가 얕다고 두고도 싫어요. 돈도 없고 보지는 않았어요. 너무 수준이 안 맞잖아. 응, 싫대요. 수준이 안 맞잖아. LH 아파트 살고. 아, 안 되지. 뭐, 시청에 뭐, 비서를 했다는데. LH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딸내미가 너무. 싫대요. 그리고 엄마는 혼자 사는데 생활비를 다 줘야 되면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지가. 그래. 조금. 예를 들어서. 눈을 낮출 필요도 있긴 있는데, 사람. 선을 보기는 볼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또, 우리 딸 너무 저기, 여지껏 가르친 것도 있고, 딸에 또 저기 급이 있으니까 한번 잘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이 살은 한번 풀어주고 가시는 걸로 해요. 그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 저하고 좀 남편 좀 봐줘보세요, 선생님. 안 맞지? 안 맞아요? 둘이는 그렇게 맞는 적이는 아니지.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많아. 그래서 안 맞아. 신랑은 대전 사람, 난 청주 사람인데 대화가 안 잘 안 맞지, 원래. 근데 신랑은 오래 살겠어요? 괜찮아요? 어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선생님.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거든요. 저요? 근데 스트레스를 또 잘 풀어. 맞아요.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아, 성격 자체가. 뭔가의 외부의 흡수를 되게 잘 흡수해요, 성격이. 근데 또 그걸 잘 풀어내. 그래서 다행이야, 그나마, 우리 엄마는. 남편은 조금 여자 사주야. 여자야, 조금 여자 사주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좀 쳐다보면, 어쩔 때는 쳐다보면 답답해.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연병할 인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너무 답답한 스타일이야. 근데 저 돈 부채 관계가 6천만 원 동창한테 띄겨가지고 안 줘갖고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이겼지요. 내가 줬기 때문에. 그래 강제 집행하려고 지금 재산 명시했는데 그거 받을 수 있겠어요? 이름은 걔는 개띠인데 나는 닭띠고 변향순인데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 아이고 힘들 것다 그거 좀. 아, 그래요? 그치 힘들 것 같지 않아? 끝까지만 딱지 붙여도 못 받아요? 그렇게나 하자 끝까지 가야지나 아, 저기 하지 진짜 그래. 끝을 봐야 되거든. 안경은 자기 앞으로 딸 아들 앞으로 싹 빼돌렸어. 안경 좀 1억 2천인데 가압류 좀 해달라. 진짜 끝을 보지 않는 이상은 진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천천히 갚아라. 네 아들 가게 팔아먹는 거 아니야. 양심이 갚으면. 없는 스타일이 저기한 스타일이야. 야비한 스타일. 안 줘요. 그럼 월급 타서 천천히 갚아라. 이자는 내가 안 받잖아요. 아니, 안 갚아. 안 줘. 안 이자도 갚아. 안 줄 스타일이야. 안 갚아요. 그래서 그. 2월 15일 날 변호사 사가지고 공릉동에 사가지고 당연히 이기 전에 내가 준 거고 차용증 있고 거기 있잖아요. 그거 통장 준 거 신원을 딱 했고 당연히 이겼지. 이겼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재산 명시를 지금 또 해서 돈 들어갔어요. 재산 명세고 나면 그 집에 이제 딱지 딱딱딱 강제 집행할 건데 그러면 돈이 안 나올까 제 생각에 그 선생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해서 진짜 끝까지 가고 바닥을 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힘들지 않아. 그걸로 안 하면 못 받으면 내가 병이 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서 그래. 화가 나서. 끝을 가봐야지. 그래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요즘은 화장품 회사를 슬슬 나가. 왜냐면 돈 벌려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 내가 그쪽이라도 신경을 쏟아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줄기세포 화장품 강남으로 나가니까 이제 얼굴이 주름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게 아니야. 잘하셨어. 그냥 나가는 거야. 답답하니까. 나가면 좀 잃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걔가 지금 줄 마음이 있는가 선생님 그거 좀 그게 그지 궁금해. 딸은 마음은 없어. 걔가? 이자도 줄 마음이 없어. 이자는 안 줘요. 원금도 안 주는데 무슨 줄 마음이 없어. 떼어먹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렇지. 여차하면. 근데 지 아들 앞으로 바닥을 봐야 된다니까. 그 아들 앞으로 명예를 1억 2천 해줬는데 그래도 안 줘요? 그 1억 2천 지금 살아있는데 아들 명예를 해줬어요. 보증고. 그러니까 끝까지 쫓 따라 붙으세요. 그러면이나 받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악하게 나가요? 악하게. 그래야지 나 받아. 그 강제 처분도 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네. 양아치라니까. 야비하다고. 아. 무이자로 저 힘들을 때 도와주면은 딸 돈인데 줘야지 50일에도 달달이 안 줘요. 벌어도 지가 직장 생활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거기는. 걔 선생님 직장 생활해요? 식당 나간다고 했는데 지 말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집에 있는 것 같지. 해요 해요 벌어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사글세로 갔다 해 지 말로는. 500에 뭐 48만 원에 갔대. 그 돈 조금씩이라도 붙여라. 안 붙여요? 아니야. 안 붙여. 그래 화가 여기 침으로 갖고 내가 2월 15일 날 변호사 가서 돈 내갖고 한 거예요. 어쨌건 그 돈은 좋게 그, 얘기하면 끝을, 안 돼. 좋게 얘기하면 안 돼. 끝을 봐야지 돈이 조금이라도 한 입이라도 받아. 그래요? 네. 저는 삼재는 넘어갔나 선생님? 삼재요? 조금 머리는 아프죠. 지금 머리는 맞아. 아파. 맞아. 이래저래. 죽었어. 생일자 지나면 삼재 끝이라고 얘기는 하는데도 머리는 아파야 돼 지금. 당연하죠. 그렇죠. 아파야 돼. 삼재가 끝났다고 해도 안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고 마음고생으로 조금 떼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추석계나 지나고 나면은 조금 그래도 우리 신랑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잘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그렇지 성질 나면 이혼해 그래. 이혼을 왜 이혼하려면 당신은 좀 나가 내가 그러거든. 근데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할 거야. 그렇지 빠져갖고 그렇지 자식도 결혼도 안 시켜놓고 둘이 이렇게 있잖아 그거는 평생에 같이 노는 타입이 아니야. 같이 놀질 않아. 저는 성격이 활달하잖아 선생님.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야. 그리고 둘이. 자기는 컴퓨터에서 막 이러고 나는 거실에서 전화하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고 같이 노는 그 놀러 가는 것도 안 맞아. 싸움 안 맞아 둘이. 응, 이렇게 싸움이 돼. 아유 그래도 딸이 잘 나가고 참 진짜. 걔가 7억을 벌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도대체. 우선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 뭐 주의할 거 없어요? 예, 네, 뭐 그건 뭐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화장품 스테미 코리아 하는데. 네네. 그걸로 한번 해갖고 저 좀. 위자리 다이아몬드에도 올라가고서 이제 들어간 지 한 달 안 됐는데. 한 달이요? 한 달 됐는데 다이아몬드 아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 그 오래 걸리는데 나는 다른 게 잘 몰라서 내가 그거를
너무 화장품이 제가 주름이 막 지글지글한 게 펴진 걸 느껴요.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야 이거 좋구나. 내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죠.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니까. 가니까 봐서 네 사람이 좋아하고 여섯 일곱 명이 샀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하면은 나한테 다이아몬드 갈 수 있대요. 위에 사람이. 근데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샀어요. 주위 사람이 사면은 나한테 올라오는 게 점수 포인트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걸 계속 해도 되나 선생님한테. 아, 잘 맞아요. 맞아요? 본인한테는. 그냥 돈은 안 해도 상관없어.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 맞아요. 본인한테는. 그래요. 그럼 거기서 조금 직급이 올라갈까요? 선생님 안 올라가요? 아니 올라가실 것 같아. 왜냐면 성격 자체가 이렇게 남하고 잘 융화하고 얘기하고 그런 걸 좋아하셔.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잘 맞아.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지내. 제가 원래 공직생활 했어요. 남편도 공무원 중요하고 그러셨더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청주에 있을 때 화장품 마사지하고 내 사업을 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만뒀지. 먹고 살만하니까 밥은 먹고 사니까. 그런데 아 너무 속상하니까 돈을 뜯긴 게 이거 말고 많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제가 너무 믿고 줬는데 학교 동창인데 저렇게 나를 갖다 배신하나. 그게 괘씸한 거야. 그래서 조금씩 갚아라. 50일에도 30일에도 안 갚어. 6천을 줬는데 저 힘들을 때 도와주면 고마운 사람 아니야. 이자도 안 받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좋은 말 계속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막 꺼놓고 있어.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변호사한테 돈 주고 와서 해버렸어. 근데 승소했어. 8월 달에 승소했는데 그래서 강제집행 지금 재산명시 들어가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딱지 탁탁탁탁 다 붙일게 차고 어디 가. 근데 돈은 없다 그러는데 숨겨놓은 거 있나 제요? 선생님 그거 알아맞추잖아. 집을 팔아가고 다 여기서 이거 갚았다. 돈이 있어 이렇게 사주에. 네가 그 저기? 걔. 돈 띄어먹은 여자? 65인데 개띠. 갚는다고는 해요 말로는. 털어봐야 그렇게 저기 돈이 그렇게 개, 그닥 있진 않아. 근데 갚는다고는 해요 지 말로. 근데 언제 갚어? 내가 66살인데 76 죽으면 갚을 거니까. 그 여자도 그래. 사실 털어보면 개털이야. 별것도 없어. 가게는 2개하고 다 쫄딱 망했어요. 그렇지. 작년에. 개털이야 개털이. 별것도 없어. 집도 날로 가고. 별것도 없어. 근데 갚을 마음은 갖고 있어요? 없다니까 갚을 마음이지. 날 잡아먹으라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배째라는 식이. 그럼 되네. 내가 선생님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도 안 무서워하네 쟤는? 그러니까 배째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아예 밀어붙여서 아주 그냥 깨 홀딱 벗겨버려야지. 아직 위에 딱지 다 붙이려고 그래? 다 붙여버려야지. 500에 48만원 산대요. 냉장고 세탁기 다 붙여갖고 파라제끼고 하려고 열받아갖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마음이 아플 것도 같은데 좋게 하면 안 들어먹니까.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아. 10번 해도. 나 같으면 야 그 짓은 하지 말고 내가 천천히 50일에도 가끔만 하면 내가 마음이 예쁘잖아. 그렇지. 안 줘 아예. 근데 지가 원래 돈 가져간 사람들이 더 배짱이라. 지가 벌어요. 지 아들도 벌고 안경점 크게 해요. 청주에서. 아들을 찾아가야겠구만. 아들 찾아가면 뭐 대화가 안 통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빌렸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는데. 못 됐구만. 다. 네. 아줌마 미쳤어요. 집어넣던 집 맘대로. 남편도 그래요. 아줌마 갖다 집어넣던지 깜빵을 보내던지 강제집행을 해요. 내가 강제집행이 되고 친구를 그러니까 하세요. 전연하고 이혼할까 신랑이 그래 그렇게 무식해. 내가 친구 지 아들 결혼 때 30만 원 갖다 줘. 나는 이 말이라도 예쁘게 할 줄 알았는데 해요. 집어넣던지 만져 그 여자하고 그녀하고 그게 말이요? 그렇게 무식해? 이혼했니요? 이혼하는 거 당신 사정이 나한테 얘기하지 말으라고. 날 잡아먹으라 해. 미쳤어. 그래서 내가 미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재판 걸은 거예요.